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제가 작년 9월 24일 시가시야마 동식물원을 갔는데 갔다 온지도 1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년간 시가시야마 동식물원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 1번이었고 오늘은 퀴즈 없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갔을 땐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그 후 2023년 10월 24일 새로운 재교사가 개장했습니다. 실내 전시실 약 115제곱미터, 5개 운동장 약 285제곱미터, 침실 약 121제곱미터의 규모로, 특히 실내에는 일본에서 제일 깊은 온수 수영장이 있으며 5개 운동장 역시 입체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재교사는 너무 열악했는데 과연 얼마나 좋게 바뀌었을지 기대되네요. 올해 7월 18일 싱가포르 동물원으로부터 코모도 왕도화뱀 한 마리가 왔습니다. 이름은 타로, 우에노 동물원의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과 같은 이름이죠. 타로는 2011년 6월 2일 싱가포르 동물원에서 태어난 13살의 수컷 코모도 왕도화뱀입니다. 전체 길이 2.7m, 무게 약 50kg 정도로, 현재 시가시야마 동식물원의 부원에 예전 고릴라사 실내 전시실로 들어왔으며 한 달 뒤인 8월 23일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시가시야마 동식물원은 계획이 없었는데 이 코모도 왕도화뱀 때문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뭐 같은 동물원 방문객 지탱이를 욕해도 뭐 상관없어요. 이걸 어떻게 참어, 코모도 왕도화뱀인데. 1년간 시가시야마 동식물원에 온 동물은 코모도 왕도화뱀만 있는 게 아니죠. 전에 갔을 땐 시가시야마 동식물원에 넣었던 숫개가 5월 20일 내원 후 6월 19일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시로마루. 2022년 1월 30일 고래 동물원 왕국에서 태어나 수컷으로 시가시야마 동식물원에 2년 만에 들어온 숫개죠. 그 밖에 작년 12월 10일 대마도 야생생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수컷삭 베니스모가 내원 후 12월 26일 공개. 작년 12월 23일에 우에노 동물원으로부터 미니아란 이름의 2살짜리 암컷 마늘 고양이가 내온 후 올해 1월 11일부터 공개. 고베 왕자 동물원에서 2022년 6월 20일에 태어난 암컷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니코와 2월 14일에 온 후 3월 사이에 공개. 대만 타이베이 동물원으로부터 3월 20일에 오고 3월 28일에 공개한 말레이맥 모두. 시비키 동물원에서 온 이름 없는 4살짜리 스컷 워일리가 4월 2일부터 공개. 2022년 6월 24일 후지 자연동물공원에서 태어난 수사자 레굴루스가 4월 22일에 내원하여 5월 10일 공개. 3월 4일 주라시아로부터 마리모라는 11살 암컷 침팬지 내원 후 5월 12일부터 공개. 2006년 10월 1일에 오키나와 어린이나라에서 태어난 암컷 큰 개미핥기 에미 6월 12일 내온 후 7월 4일 공개. 주라시아 출신의 9살 암컷 수마트라 호랑이 다마이는 7월 11일에 내원하여 7월 23일에 공개되었죠. 앞서 말한 대마도 야생생물보호소에서 온 베니스모와 2019년 4월 15일 후쿠오카시 동물원 출생인 암컷삭 레이라 사이에서 2024년 5월 9일 삭 3마리가 태어났고 5월 24일에 2마리가 더 태어났으며 이 5마리 새끼삭들은 8월 27일부터 공개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0일에 태어난 아기 코알라가 잘 자란 후 명명식에서 모나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새롭게 오거나 태어난 동물도 있지만 폐사하거나 다른 동물원으로 떠난 동물도 있었죠. 먼저 작년 12월 18일에 38살의 암컷 인도 가비알이 심 외막염으로 폐사하여 이곳의 인도 가비알이 소멸했습니다. 또한 12월 23일 2살 암컷 카피바라 레라코와 만성 소화부전을 폐사하여 카피바라 소멸. 수마트라 오랑우탄 네오와 3월 14일 다장이 부전으로 폐사하여 수마트라 오랑우탄 소멸. 암컷 양쯔강 악어가 노쇠로 인한 쇠약사로 폐사하여 양쯔강 악어마저 소멸되었습니다.
그 밖에 동물원 내 종소멸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1월 3일 수저자 산 노쇠로 인하여 폐사, 3월 5일 태어난 지 이틀 된 금물물이 기린 폐사, 그 후 5일 후인 3월 10일 어미였던 금물물이 기린 마오도 폐사, 6월 21일 26살 수정인 암컷 아메리카드소 나나코와 폐사했습니다. 폐사는 아니지만 다른 동물원으로 떠난 동물에는 암컷 큰 케미야키 사이가 주라시아로 전출, 17살 암컷 수마트라 호랑이 바유가 센다이시 야기산 동물공원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1년간 히가시야마 동식물원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간 후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만큼 제 방문 때 어떤 모습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나고야 플러스 도바 플러스 2세 여행, 줄여서 나도의 여행의 계획을 공개하여 제가 갈 곳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상과 시선을 나눠드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